정비행기에 조종사 하나하고 또 사업하는 사업가하고 어린아이하고 목사님하고 탔어요. 아, 조종사가 나오더니 미안해요. 조종 불량, 저 정비 불량으로 5분 뒤로 폭파해요. 그런데 낙하산이 사람은 넷인데 세 개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그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고 아 뒤쳐미더니 뛰어내려서 그 자식 낙하산 두 개밖에 없는데 이 그 사업가가 잽싸게 이걸도 나는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뛰어내렸어요. 어린아이하고 목사님하고 남았는데 3분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애야 너는 미래다. 나는 여기서 폭파돼도 하늘로 가면 되니까 낙하산 하나 남은 거 들춰내고 뛰어내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이 살아요. 이 녀석아 낙하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둘이 살아. 아까 그 사업가가 뛰어내리면서요 제 보이스카우트 변양을 들춰내고 뛰어내려. 그래서 낙하산이 두 개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역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역사의 눈. 그 역사의 눈,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조종사는 우리 한국의 세월의 선장이 아니 선장은 저는 그런 제가 3등 항해사입니다. 학교를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항해사는요 선장은요 배와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 배를 못 떠납니다. 승객을 다 해놓고 배가 가라앉을 때 그 타이타닉하고 선장 거기서 두급대가 이렇게 잘 모르는 얘기 같이 죽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우리 한국에도요 살아있던 지도자들이요 혼자 절대 못 가요. 우리 광주 오면 돌 던져버리니까 혼자 못 가. 누군지는 내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지도자. 이 사업가는 저 살라다 죽은 지도자예요. 유병헌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은 자예요. 살 수가 없어요. 소위 목사의 삶은 소위 죽음의 삶. 누에 뽕도 뽕잎도 누에가 와서 딱 먹어요. 먹혀 들어가. 그래가지고 실컷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원리는 죽음으로부터 삶이 시작된다. T.S. 엘리어트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모로크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저도 두 줄만 얘기할게요. 황무지 4월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달. 폐허된 땅 위에서 나일락 향꽃이 피어 향기를 내고 차라리 지난 겨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전쟁 때는 몰랐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과부가 생기지, 그리고 부상자가 생기지. 사는 것보다 피폐를 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는 4월이었어.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친구는 아니죠.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는 자기는 나보고 형님 하지만 아니요 무슨 형님이요 친구지. 예수님도 나보고 친구다 했는데 그 친구 그런 목사님
아이 하나가 다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았다는 살아있는 자 명단에 나왔어. 너무 미안해서 목사의 아이는 살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죽은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그 아이들 중에 명단이 들어있어. 안산에서 자동차로 5시간 갑니다.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교인들 5명이 죽고 그 학생들이 다 써요. 그러니까는 미안하고 감사하고 가보니까는 자기 딸이 생존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는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가 두 번째는 살아있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신들이 막 일주일 지나면서 이렇게 수습이 돼요. 하나님 시신 수습된 사람들은 그 뱃속에서 고기밥이 되고 있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찾아줘. 애기 작게만 해주시고 찾아서 아이를 찾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빨리 찾는 것도 축복이고 빨리 찾아도 미안하고 그게 너무 그 뒷수습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안산에 가면 동네 집집 앞에마다 또 빌딩 모든 빌딩마다 살아서 돌아오라 또는 무슨 명복을 빕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이 시를 쓰면서 생존자는 살아 돌아오고 잠자는 자는 부활해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안산의 표어였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생존자는 살아오니라. 만일 네가 잠자고 있거든 부활해서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프랭카드가 다 쳐졌는데 304명의 가족들이 그 프랭카드 보면요 프랭카드가 응시하는 저주로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뜯어버리지 못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이 안산의 도시, 웃음을 잃어버린 도시. 나는 여기 와서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을 뻔했어. 어제 저녁에 웃고 나니까 내가 부활해버렸어. 아니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박수 칠 것까지는 없는데 내가 살아나서 오늘 설교가 어제 저녁보다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엇가 봤던 2차 대전의 그 뒷마무리는 너무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지 지금이 더 좋은 그런 시절에 뉴욕에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단원고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은 제가 우리 안산에 가서 뉴욕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는 교인들이 많다. 동포회를 전한다면 우리 안산은 아주 위로받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번 재판 받으시고 일곱 곳에서 피 흘리시고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일곱 온 전체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나스 대제 원로 대제자는 거기서 유월절이니까 밤낮이 없죠. 일주일 동안 금요일 새벽에 재판받아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한 자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밀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자 율법을 반대한 자 이렇게 씌워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을 하고 그리고 70명 모이는 공회 대제사장의 의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 입법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고 유대인들이 세 번 재판을 통해서 완전한 재판을 해서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자.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아내가 꿈도 꾸었고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사칭했다는 그런 사람 성전을 헐고
3년 만에 집회한 그런 사기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로마법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법이 아니라, 그래서 헤롯 임금에게 보냈어요. 헤롯 임금도 나도 사법권이 없다. 그래서 여섯 번째 빌라도에게 오니까 빌라도가 민중 앞에 나가서 이도호 안스루포스, 라틴어로 이렇게 뭐 그러면 보시오 이 사람을, 보시오 이 인간을, 바라바, 라바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이요 바라바도, 소위 독립투사, 칼을 가지고 방화하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닥친 대로 살인, 강도, 방화하는 십자가에 처형하게 충분한 죄수인 밀란을 꾸민 이 라바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 바라바냐?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이 인간이냐?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도소 안스로프스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빌라도는 아무 생각도 없이 보시오 이 인간을, 이 인간은 참 인간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우리를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을, 이 사람은 참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죽이자. 일곱 번 재판받고 제일 먼저 예수님 옷을 벗기시고 등허리에 채찍을 칠 때 시편 129편 1절에는 원수들이 나를 채찍할 때 쟁기로 등허리를 갈아엎어서 박가는 것 같이, 마치 생땀을 쟁기질 경작을 하게 되면 땀이 딱 뒤엎어진 것처럼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등허리는 시편 129편 3절에 봤을 때는 이미 쟁기질로 갈아엎어버린 땀. 가슴 열고 앉은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너는 쓰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왕관을 줬냐면 가시관을 줬어. 얘가 실핏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수술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온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 옷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전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파상풍이 일어나고, 내가 암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누워서 내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의학적인 모든 장치를 갖고도 살을 잘라낸 이 몸이 이렇게 아프도록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처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암덩어리가 다 주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죄와 암과 질병과 가난과 아무 쓸모없는 것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은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다 주신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용서요, 화해와 일치. 예수님이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값을 이 돈으로 계산해 주고, 또 인간이 내게 짓는 사람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돈으로 계산해 준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를 돈으로, 이거는 이제 실용사회랑 실용주의랑 합니다. 나만 알고 있냐고. 실용주의 사회, 3조에
1만 달란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값을 돈으로 만일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3억, 그리고 1만 달란트는 3조. 갚을 수 없고도 해결할 수 없는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많이 따진다면 그 용서받았고, 사람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그 값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백데나리온이면 석 달 어떤 돈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에 우리 박 집사가 있었어요. 이쪽에 이 집사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만 싸우면 아니에요. 박 집사 가족 식구들만 해도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사돈도 있고 그러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고 이 박 집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패거리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집사도 자기 친척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집사를 좋아한 사람들은 덩어리로 묻어, 결국은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로미오 주리의 가정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두 개가 굴려다니는데 무슨 교회가 될까요? 서로 등 돌리고 예배 봐도 등 돌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되면 인간 사이에 화목을 더 중요하죠. 덩어리가 돼가지고 점점 굳어지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부족하지만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체중도 부족하고 뼈다구도 별로 세지 못해요. 암을 아픈 사람은 골다공증이 있어. 나는 여자가 애기 안 낳았어도 골다공증이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아니, 사람에도 모자란 세상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모르니까, 무지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터지고 죽었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아니 형제들이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부르게 커져요. 덩어리가 커집니다. 두 세력이 그래 내가 달려가가지고 이거 방송에 나갈까 무섭네. 여러분 좀 빼주세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한 일이니까 이거 내가 그냥 육두문자를 써버려야 이거 참 재는데 어떻게 쓸까요 말까요? 내가 한 대로 이거 좀 정제해서 말라갈까요? 그대로 해볼까요? 그대로 해요? 내가 그대로 해라고. 야 새끼야, 너 박집사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예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을 용서 못해? 네가 그럼 하나님 위에 있구나? 하나님 위에 있구나? 야 인사 새끼야, 이씨 맞지 잘 되었죠? 네가 집사야? 집이나 샀구나? 그러면 네가 인간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해하라고 용서하고 살라고 황소 잡아놓고 다투지 말고 채소 먹으면서 이렇게 화목하고 살았는데 둘이 부럭을 만들어서 암덩어리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두 사람마다 돼서 해버리를 하다 몸이 부실해갖고 마음만 먹었지 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예수 용서가 뭔 줄 알아? 일곱 마디 십자가, 일곱 개 십자가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이 지고 가란 것이 용서의 화해 일치의 십자가야. 만일 교회에서 다투고 원수를 맺고 그건 교회 암덩어리예요. 교회 망해요. 그냥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서로 화목하게 되면요, 부부도 그렇지만은
부자지간에도 그렇지만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이 형들이 아론도 제일 큰 형이고 아마 홀이 지금 매형이면 다 우 사람들이요. 그대 아론이 일단 뭐 동생이 무슨 놈들이라 아론이 손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때는 모두 다 벼락 맞아 죽어요. 근데 형들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퍼포먼스를 잘해요. 하다 고약 쓰는 사람 있으면요 둘이 나오라게. 그러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요거 한번 받쳐주라. 그럼 내가 편하다. 한번 끌어내려봐라. 그래도 몸 부실한 목사 끌어내리면 나는 죽어. 끌어내릴래? 받쳐줄래? 화해와 일치는요, 너는 하나님께 3조 원이라는 셀 수도 없는 그마나 용서를 받아놓고, 만일 600대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 해준대. 너한테 죄를 지는 그 사람은 600대나리온의 벌을 받지만 용서 못 해준 너는 하나님 앞에 3조의 대내지가 없는다. 죄를 진 사람보다도 용서 못 해준 우리 죄가 3조나 더 벌 받는다. 우리 모두의 화해 일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로버트 네슬레라고 이 뉴욕 기자인데 살인자와의 대화에서 살인자 500페이지 이게 20년 전에 나온 기자가 쓴 리포터 같은 그런 책인데 그렇게 딱 한국에는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은 다 읽지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대가 만일 악마와 싸워서 이겼다면 그대의 얼굴을 악마가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아무리 여성 상위시대에도 남편을 절대 못 이기게 해요. 아니 남편을 이겨먹으면 얼마나 싸나운 여자가 남편을 다 이게 처먹어. 남편 보고 절대 아내 이게 먹지 말아게. 여러분 진돗개하고 싸우십시오. 그럼 내가 진돗개 때를 눕혔으면요 나는 진돗개보다 더 싸나운 개요. 이런 퍼포먼스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싸워놓고 자기 얼굴 한번 봐보세요. 꼭 사탄이요.